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인생 승리의 길 사랑책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교회에서 강사로 초병을 받아 집회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목조 교회당이 많았고 벽돌로 지은 교회당은 아주 적었는데요. 그러나 핵인 목사님이 가셔서 집회할 교회는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가장 멋진 예배당 중에 하나였고 그의 목사관 역시 멋진 목사관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강사님은 호텔에 모시지만 아주 옛날에는 주로 목사관을 모셨던 시대였는데요.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집회할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은 목사관 뒤쪽에 숙소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목사님의 닭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닭장은 깨끗이 청소도 해놓지 않아서 여기저기 사방에 닭똥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런 곳에다 침대 하나 턱 갖다 두고 케네스 핵인 목사님을 더러운 닭장에서 묵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핵인 목사님도 처음에는 육신이 발끈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냥 가버려야지. 이런 생각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양떼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핵인 목사님이 왜 떠났을까? 집회도 안 하시고 가신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핵인 목사님은 사랑을 행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보다 오히려 닭장에서 자기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그냥 떠나면 기분 상할까 봐 그 목사님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참고 견디며 한 주간을 지내기로 한 거죠. 그 당시에는 한 번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한 달간씩 집회를 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핵인 목사님은 하나님께 한 주간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한 주 동안 집회하시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덕이 되도록 초신을 잘하였고 일주일이 지나자 그것을 조용히 떠났다고 합니다. 핵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그 목사님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참고 견디며 한 주간을 닭장에서 지내기로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개무시하는데 나를 개무시한 그 사람을 끝까지 참으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나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악을 행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행하고 살고 계신가요? 근산 목사관에서 살고 계셨던 그 목사님은 39세에 목암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행하는가?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인생 승리의 길 사랑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인생